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공간을 최고의 공간을 만들자. 안녕하세요. 산다 이 대표입니다. 신박한 가구 재배치로 모든 공간을 쓸모 있게, 그리고 내게 쓰지 않는 물건 비우고 정말 내게 필요한 물건만 남겨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공간을 최고의 공간을 만들자.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집 공간 컨설팅 대표 썬더 이 대표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용도가 그거겠죠. 제가 대표니까 그렇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일도 알리지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가진 뭐 정리에 대한 철학 이런저런 것을 전하다 보니, 아 그래 공감한다, 개한다, 그래 이런 일들도 있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2020년 9월에 10만 구독자 달성 했었죠. 와, 몇 개월 지났나요? 네, 20만 구독자 달성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만 구독자 달성했을 때 저희가 부산에 공동생활가정에 다녀왔었죠. 이 감사한 마음, 또 그냥 뭐 좋다고 얼씨구나, 뭐 좋은 차 좋다 좋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식구끼리 뭐 소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는 뭐 구워 먹기는 해야 되겠지만 요새 또 많이 구워 먹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 감사한 마음을 재능 기부로 네 돌려드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울에 있는 소보사, 그러니까 소리를 보는 사람들, 대안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입니다. 아직까지 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곳 저곳에 책장이 있는데 자료실 용도로 그렇게 쓰려고 선생님들이 책장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 아이들의 물건을 이렇게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 옆방에는 어린아이들이 낮잠을 잘 공간으로 가구 없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일부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거실과 가까운 또 다른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린아이들이 지낼 놀이방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볼풀공 딱 보이시죠? 네, 다음은 가장 큰 거실입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대화방, 뭐 로비, 뭐 대합실 뭐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말 그대로 여기는 집이니까 거실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공부방 겸 교사의 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책 걸상들이 보이고요. 선생님들의 컴퓨터 책상이 이렇게 문 옆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방입니다. 어수선한 식기, 식품, 뭐 제자리 못 찾아가지고 진짜 뭐 아유 난리 이런 난리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발코니로 가보겠습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꽤 넓은 공간이어가지고 아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공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양한 철제 선반을 여기에다가 두어가지고 팬트리처럼 창고처럼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소리를 보는 사람들, 이곳은 농아동과 농촌소년들이 이제 지내는 공간입니다. 대안학교인데요. 소리를 잘 보는 사람들인 거죠. 수어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내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전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당도 있고 좀 넓은 공간에서 이곳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진짜 갑자기 이렇게 이 추운 날 이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은 소리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공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공간 하나 뭐 허투루 쓰고 있지 않나? 공간을 잘 보는 우리 공간 크리에이터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바뀌게 했는지, 어떻게 공간을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방입니다. 싱크대의 배선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요 수납장, 요게 일반 집이면은 저희가 뭐 조리대로 사용을 했겠지만 이 늘다한 이 상판이 있는 수납장을 배선대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웬만하면 주방 끝쪽에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또 괜찮은 자리이기는 한데요. 싱크대 상판에 보니까 많은 소형 가전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형 가전들을 놔야 되고 가구가 하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배선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살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짜잔. 예, 요 중간에 오 괜찮죠? 근데 철제 선반 어울리지 않는데 아이고 이거 살 바에는 그냥 좀 괜찮은 건 또 가구 같은 거 사지. 저희가 샀다면 진짜 여러분 말씀처럼 제대로 된 걸 샀겠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 비우기 전에 쓰임새를 먼저 찾아 모든 물건 가구 제대로 활용하는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이죠. 주방 발코니에서 창고 용도로 쓰이고 있던 이 철제 선반을 아이고 심폐소생 완전 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드렸습니다. 주방 내로 가져와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 밥솥 뭐 에어프라이기 이런 거 뭐 싹싹 집어 넣기에는 또 이만한 선반이 없죠. 그리고 김치 냉장고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느 방에서 쓰임새를 못 찾고 있던 요 정사각형 테이블을 딱 배치. 선생님들 뭐 요리하다가도 잠시 딱 앉아가고 믹스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 뭐 이렇게 뜸들일 동안 뭐 국 시킬 동안 딱 한잔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잠시나마 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때요? 뭐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요래저래 배치해서 정말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잘 쓸 수 있는 주방 만들어 드린 것 같나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싱크랑 상하부작 속속 물건의 제자리 잡기는 아주 기본이지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물건의 주소를 정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기에요. 더욱더 물건의 주소 정확하게 정해줘서 쓰고 난 다음에 딱 이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규칙 꼭 정해두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주방 발코니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물건을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물건 금방 찾을 수 있게 라벨링 요거는 진짜 또 뭐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기본인 거죠.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외부 손님이 오는 상담실로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상담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 하얀색 책장들은 아이들의 그런 걸로 쓰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서 이곳에서 빼고요. 이곳 저곳에 있던 그러니까 키가 낮은 책장들을 모조리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이곳에 갔다 와서 선생님들의 책을 수납했습니다. 선생님들 은근히 책 많거든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생활 기록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알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계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들 서류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담실이니까 또 외부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면은 또 뭐 이런 것도 금방 꺼내야 되잖아. 우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대한 학교다. 홍보 자료 뭐 이런 것들 딱 이곳에 이방저방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현관과 가장 이곳에 상담실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책상은 벽에 붙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마주보고 딱 대화할 수 있도록 상담실은 정말 상담실답게 재구성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방으로 사용하기로 한 이곳입니다. 정면에 칠판 딱 달았고요. 양쪽에 낮은 장난감 수납함을 배치했습니다. 마음껏 어지르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방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넓은 곳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과 선생님들의 컴퓨터 책상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오롯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곳 저곳에 있던 키 큰 책장들을 모두 가져왔고 책을 가져와 그래서 여기에 있기만 해도 막 공부가 막 하고 싶도록 막 공부만 하고 싶도록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정면에 여기 칠판을 약간 빼뚜름하게 여기 한쪽으로 치우시게 달았던 이유는요. 왼쪽에 TV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칠판은 저희가 이거 뭐 드릴로 저 이거 은근히 잘하거든요. 드르륵 해가지고 뭐 칠판 뭐 세면도 딱 박아가지고 다 달아드렸으나 TV는요 저희가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수로 이거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저희가 허투루 달았다가는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문 기사님에게 연락해서 TV 떨어지지 않게끔 딱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낮잠 자는 공간으로 비어있던 이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뭐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낮잠 자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뭐 하루에 맨날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위해서 이 공간을 비워두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생님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진짜 더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도 힘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것을 누가 봐도 교사방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부방에서 가져온 컴퓨터 책상을 이곳에 배치, 선생님들의 스케줄 칠판도 여기만 딱 걸어 드려 가지고 오메가메 아유 뭐 내일은 무슨 일이네, 일주일 뒤에 요거 중요한 날이니까 딱 긴장해야 되겠다,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칠판을 벽에 딱 걸어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곳을 너무너무 좋아하신 듯 하였습니다. 이게요, 이해가 가는 게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막 만들어줘가지고 애들이 막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또 내 게 딱 생기면 그것도 또 좋은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데 하물며 또 우리 선생님들 공간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거실, 하지만 많은 물건으로 넓은지 확인조차 안 되는 이곳이지요. 낮은 책상을 모두 가져와 이 중앙에 배치, 창가에는 유아들이 읽기에 좋은 책을 이렇게 전면 책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책장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좋은 책을 배치를 했습니다. 왼쪽 붙박이장에는요, 청소년 어른들이 읽기에 좋은 책들과 그동안 받은 상패와 나누면 좋은 추억이 있는 사진들을 올려두었습니다. 붙박이장 여기 보면은 가장 아래 이 원래 이 붙박이장에 선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골치 아픈 뭐 키 크다란 수납장, 그렇다고 이마에 키 큰 책을 사가가지고 일부러 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버려진 나무판을 저희가 가져와서 직속이로 잘라 딱 맞게 선반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모든 공간 쓸모 있게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 뭐 요런 거 하나, 선반 하나가요 뭐 책을 이중으로 꼽을 수 있으니까 위에는 그래도 뭐 또 혹시 모르니까 살짝이 가벼운 뭐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뭐 요런 책 이런 책을 딱 꼽아 드리면 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보사 새 터전에 새로운 숨을 넣어드렸습니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보사에 가보니 3살 때부터 이곳에서 수호로 자라서 이제 초등학생이 된 그런 뭐 아주 씩씩한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소보사에서, 대안학교에서 졸업한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농아동 그리고 농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보사가 어떠한 곳인지 더 알고 싶으신 분, 소보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고 하면 제 이 영상 아래 정보글에 소보사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링크 걸어둘 테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왕 썬더 이 대표, 20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으로 저는 소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저 역시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수어로 대화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대안학교가 있구나,
그런 거 정말 몰랐었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알게 되었고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공간을 잘 보는 저희가 재능 기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그런 우리 집 공간 컨설팅 공간 크리에이터 썬더이 대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